왜 맨날 역시 나와 있어. 어디 갔나 싶어. 맨날 이쪽에 와 있네. 아, 이게 주인이세요? 네. 잠깐 한눈팔면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, 항상. 들어가자. 가자. 들어가자, 물. 얘는 누구예요? 이름은 몽실이고요. 이 동굴이 부인이에요, 부인. 항상 이 소파에만 이렇게 있어요. 저기를 안 가요. 되게 경계심이 강해요. 으르렁거리고 도망가고. 일단 애들 옆에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. 쳐다보지도 않고. 예전에 엄청 친했어요. 잠도 같이 자고, 같이 놀러도 나가고, 밥도 같이 먹고. 자식이라는 자각이 없습니다. 그냥 다른 강아지가 내 영역에 침범을 했고 누가 하루아침에 그거를 뺏어간 거예요.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. 동굴이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가 된다면 그때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. 보호자하고 동굴이하고 동굴이랑 자식들하고 같이 하는 행동교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새끼들로 하여금 내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. 찾아가 보니 좋은 일이 생기네. 또 새끼가 나를 찾아오니 나도 그게 좋더라. 그런 인식의 변화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
여러분들이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. 동글이가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경계심이 많이 무너졌다. 뭐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너무 신기해요, 진짜. 저도 이제 노력하면 많이 달라요. 누구한테 너무.